언론들이 그냥 Chinese New Year이라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실 그렇죠. 항의 많이 했거든요.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 미국에서는 이 음력설을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루나 뉴 이어. 맞아요. 예, 루나 루나 뉴 뉴. 이어라고 하는데 아직도 많은 그렇죠. 곳에서 차이니즈 뉴 이어라고 그러니까요. 표기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미국 언론들이 네. 그게 언론들이 바꿔줘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 미국 언론들이 그냥 Chinese New Year이라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실 그렇죠. 항의 많이 했거든요. 뭐 맞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사실 동남아 지역들은 그러니까 음력설 세는 나라들이 많으니까 Chinese 아니다. 이건 루나 New Year로 바꿔달라는데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몇해 전에 구글 검색창에 루나 뉴 이어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차이니즈 뉴 이어라고 표기가 되면서 관련 자료들이 온통 중국에 관한 것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다. 이 반크라는 단체가 있어요. 아, 한국에. 그쵸. 예, 온라인 문화사절단. 그래서 맞아요. 여러 번 항의 메일을 보냈고, 구글에. 그쵸. 오.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고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뉴욕에서도 이제 일부 단체들이, 루나 뉴이어라고 이제 명명을 그렇죠. 하는 그런 운동을 또 벌이기도 했죠. 네. 네, 노 맞습니다. 차이니즈 뉴이어, 예스 루나 뉴이어. 이런 표구로 캠페인을 아. 벌이기도 했어요. 계속 꾸준히 이어오고 있고. 네. 근데 이게 아직도 제가 이제 2월 5일 기사를 봤더니 네. 한국의 그룹에서 고객들한테 나눠주는 뭐 그 있잖아요. 선물 뭐 같은 거? 거기에 기념품. 차이니즈 뉴이어라고 한국에서요? 여기가 아니라? 네. 오, 왜 한국에서는 왜 그러죠? 그렇죠. 그게 중국에서 들어온 건가 보다, 그게. 그러니까 루나 뉴이어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죠. 그냥 아. 음력설은 영어로 차이니즈 뉴이어라는 인식이 있는 아, 그럴 거죠. 수도 예. 있겠다. 영어로는 어떻게 그렇죠. 표기하는지를 모를 수도 네. 있으니까 그냥 Chinese New Year이요. 그래서 아, 이건 그 아닌 것 예, 같아요. 이거 진짜. 아니죠.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음력설을 맞이해서 굉장히 세일 이벤트들을 많이 해요. 한국 기업들이. 근데 대다수의 기업들이 해피 차이니즈 뉴 이어 이렇게 세일을 오. 하는 아, 거죠. 특히 한국 사람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저도 항의 메일을 여러 번 보냈어요. 그런 단위. 진짜로요? 네. 이러고 보면은 좀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중요합니다. 네. 과거에 모옷 브랜드에서는 동해를 시 오브 재팬이라고 그렇죠. 했을 때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항의 메일 보내고 정정을 요청을 했는데 저도 이제 참여를 했고요.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이렇게 왜 그런 거를 못 참여하시네요. 참겠어요. 네, 그래서 차이니즈 뉴 이어라고 하는 것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만약에 이걸 몰랐다면 이제부터는 음력설, 우리 설날, 루나 뉴이어. 그리고 루나 뉴이어 이렇게 좀 바꿔서 잘 사용을 하셨으면 예, 좋겠어요. 그거 바뀔 네. 때까지 계속 얘기하면 돼요. 그럼요. 네. 안 그리고 되면. 그쵸. 그리고 또 이번 주에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릴 게 구글에서 김치를 검색하면 오리진이 중국이라고 또 표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주장을 해서 그래요. 그래갖고 그런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이 중국어에는 김이 없대요. 김자가. 김이라고 발음하는 글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김치를 표기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매울 신자를 써서 신치라고 한대요. 그거를. 그리고 직접 김치 담그는 모습들을 영상으로 찍어서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막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김치는 아니, 김치를 김치라고 부르지 못할 거면, 그쵸? 김치는 우리 거라는 거 너무나 그건 뭐이 세상이 다 아는 일이고 그리고 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할 말을 하고 그럼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 특히나 이제 또 미국에 사는 우리 한인들이 그런 얘기들을 조금 더 맞아요, 강하게 얘기를 맞아요. 하면 많은 네. 사람들이 아무리 중국이 그렇게 주장한들 그거는 그냥 흐지부지 될것 같습니다. 맞아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문화를 좀더 관심 있게 보고 이런 음력설 행사들이 있을 때마다 좀 조금만한 보탬이 되는 것도 좋고 아이들을 데려가서 문화 체험을 하는 것도 좋고 이렇게 좀 다방면으로 우리가 이렇게 내실을 다져야지. 그쵸? 코리안 뉴이어가 될지 어떻게 야망을 한번 코리안 뉴이어까지 바라지도 않고 네. 루나 뉴이어라고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좀 통칭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욕 뉴욕 미닛의
미니즈 이씨. 저는 리나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